전에는 영인과학이었는데 지금은 영인 크로메스로 이름을 바꿨어요? 영인과학에서 저희가 네. 따로 이제 그럼 여기서 국산 이건 GC처럼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GC, HPLC GC도 만드시고 네네. HPLC 만드시고 네네. 저희 GC 많이 쓰는데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다 수입품이에요. 네, 뭐 에즐런트, 포키네, 그렇죠. 뭐 시먼츠. 네, 네, 네. 그래서 특장점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됐고요. 개발한 지는 지금. 네.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저희가 원래 에즐런트 사업으로 시작을 저희가 사업 확장을 하다가 네. 이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국산 개발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때 연구소 생기면서 네. 따로 이제 회사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91년도부터 해가지고 GC 처음 개발하기 시작해서 네. 지금 판매되는 모델은 이제 2019년도 말에 이제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는 크로젠 모델이라는 거. 아, 91년도부터 개발을 해서? 네, 지금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써본 적이 없네. 크로젠, 네, 이름은 크로젠이에요? 네, 크로젠 시리즈고요. 아, 크로젠 시리즈. 예, 저희가 뭐 30년 정도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30년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에즐런트 시마츠보다는 어쨌든 후발 시장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쪽은 굉장히 뭐 7, 80년 정도 됐으니까 네. 그래서 초기가 아니라 뭐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당연히 성능이 뒤쳐졌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개발된 곳에서 여러 비교 데이터를 만들면서 성능이 굉장히 이제 거의 상향 평준화됐다는 저희가 그때 그런 데이터도 네. 왜냐하면 저희도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에즐런트 장비를 놓고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다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이 모델이 되게 커지면서 네. 조작도 조작이지만 이제 데이터 수집받는 게 지금 실시간으로 다 이제 나중에 분석하게 되면 다 나오고요. 예. 그리고 오토 샘플러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이거에 이 오토 샘플러 사실 저희 건 아니에요. 예. 저희 건 아니고 근데 이거는 에즐런트도 그렇고 시마트도 그렇고 아마 이 오토 샘플러를 기성품을 갖다가 이제 연결해서 쓰는 거구나. 보완할 수 있게끔 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칼럼 같은 것도 그럼 다 그럼요. 보완돼서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GC 컬럼이라고 예. 돼 있는 거는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럼 요 혹시 뚜껑 열면 네 이제 GC,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고 아 지금 안에는 칼럼도 없고 아무것도 네네네, 없긴 없고요. 하구나 네. 예. 이게 전시 장비라서 지금 예, 검출기나 예. 주입구가 없어요 아 그러네 근데 이게 자리인데요 예, 예, 주입구나 예. 검출기는 최대 예. 3개까지 그 기본적으로 FID, TCD 다 되는 거 네 그럼요 다 가능하고요 예. 검출기는 한 9개 정도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옆에 예. 이제 질량 분석 이렇게 메스도 이제 추가. GC메스 부... 아 메스도 네, 생산해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결해서 완성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네네. 성능은 예를 들어서 뭐 시만주 GC메스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나쁘다고 예. 안 하시겠지만. 네. 안 절대로.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예. 이제 GC메스 그 소켓 이제 라이브러리를 보통 이제 예, 예. 쓰시는데 그 라이브러리는 어차피 어떤 회사든 다 공통이에요. 아, 예. 윌리냐 뭐 예, 예. 그런 리스트 라이브러리를 쓰기 때문에 예, 저희도 예. 그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고요. 아, 그 좋네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네. 아무래도 국산이니까 가격 네.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얼마 정도예요, GC 이거? GC 뭐 좀 예. 기본 모델라면 오토 샘플 없이는 한 예. 2천만 원 중반 정도. 2천만 원 중반이면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시만주하고 비슷한데? 그쵸, 네, 시만주... 오히려 시만주가 더 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네, 물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은 네. 네, 완전 이제 계약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네.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좀 그 부분은 좀 공개적인 소비자가가 네. 그 정도고 네고가 네. 가능하다? 네, 감안 좀 해주시고요. 아, 예, 예. 해주시고. 근데 저희가 시마츠보다 예. 엄청 막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즐런트나 뭐 반대보다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지만 네. 시반주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격 매력이 굉장히 있어서 네, 네. 우리 연구실에만 3대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시반주랑 뭐 비슷한 거 네.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낮게는 네. 가능하니까 아. 그럼 HPLC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HPLC도 뭐 다른 타사 제품에 비해서 당연히 분석 결과는 비슷할 것 같고 네. 가격은 그러면 또 비슷할 것 같고 네, 가격은 이제 네. 시마츠랑 좀 이거는 시마츠보다 네. 싸진 않아요. 아, LC는 오히려 LC는 오히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시마츠랑 비슷하게 맞춰드릴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일단은 GC고 LC고 저희가 아무래도 네. 국산 장비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저희가 확실히
저희 거 쓰신 분들이 네. 재구매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때문에 재구매하시는 분들. 아, 워런티, 있어요. 그럼 워런티 기간은 얼마나? 워런티는 저희가 1년이긴 한데요. 똑같은데? 네, 1년이긴 네. 한데 그 뒤에 이제 공급되는 서비스 비용이 예, 예. 훨씬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아. 뭐 출장 비용이라든지 부품 네. 청구 비용이 거의. 요즘은 시만주나. 네. 뭐 저기 뭐야 그 어떤 그 그런 회사들이 예전에는 네네. 이제 중간상을 통해서 수입해서 왔다면 지금은 직영체제로 많이 바꾸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예, 시마츠도 그렇고 에젤로트도 그렇고 예, 지사로 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경쟁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제가 볼 때는 국산을 많이 사줘야 되는데 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몇 개 학교나 이게 들어가 있어요? 몇 개 연구실이나 리스트가 있어요? 네, 아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GC 살 때 시만주에서 네. 리스트 다 받았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거는 요청하시면 네. 당연히 공급드릴 수는 있어요. 아~ 근데 네. 웬만한 대학교에는 저희 장비 없는 데는 없어요. 아~ 학교 기준으로 한다면. 아 그래요? 네. 아, 기업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기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저희가 거의 별로 없어요. 아 이제 그렇구나. 좀 중기업 네. 그런 데들은 좀 네. 있는데요. 네. 그래서. 대기업 아... 쪽에는 사실 계속 그 외산 장비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아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논문 쓸 때 그런 거예요. 네. 이름 있는 장비가 이제 논문에 그 연구 엑스페리멘탈 세션에 들어가 네네네네. 있으면 아무래도 그 장비를 기분상 그래 또 그런 게 네네. 있잖아요. 그걸로 해야 네. 좀 되실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건 이제 신뢰의 문제고 사용해 보면 다 아는 거니까 네. 아 가격의 문제가 조금 그래서 있긴 하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2000년도 말부터 좀 그걸 네네. 저희 장비로 논문을 좀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확대되어 가는 편이고요. 그래도 영인이 회사가 오래됐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그 그리고 여기 이제 네. 시원 디파이너리 사업단 하시는 예, 예. 여기 뭐 서강대학교라든지 예, 고려대학교라든지 예, 예. 서울대학교에 굉장히 많이 저희 장비 쓰고 있습니다. 아~ 서강대만 해도 저희 장비가 시원 리파이너리 사업단에만 네. 한 14대 정도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랬구나. 네. 서울대도 네. 못해도 시원 리파이너리 사업단으로 네. 한 15대 이상 아~ 고려대도 최종규 교수님이나 네. 그쪽에서 네. 10대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주 좋은 설명 감사하고